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2일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조차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에 스스로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조차 검찰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정치 수사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 또한 있습니다.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은 국민 주권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혹행위 인권 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에 약 40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처럼 마구잡이 칼춤을 추는 검찰의 말로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대정부 질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수많은 비아냥과 조롱 섞인 말들이 대정부 질의 안에서 국무위원들 입 밖으로 꺼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정부 질의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을 넘어섰으면 물론입니다. 국방부 장관, 여가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여러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지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부분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그 어떠한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감도 남아있고 또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상임위들에서 또 국감에서도 저희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